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가 뭐 간략하게 이제 좀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뭐 또 질문을 좀 받아서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또 뭐 적극적으로 질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음료 쿠폰 하나씩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걸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3년, 4년 동안 계속 이런 개인 설명회를 1년에 적게는 한 두세 번, 많게는 한 서너 번씩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 그 제가 이제 독립군으로 활동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여건이 제가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이 공단기에 몸을 의탁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태생이 독립군이라 뭐 제 사이트가 중심이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연구실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뭐 사실 좀 여러 가지 제가 기존에 남아있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방출된 상태라 오갈 데 없는 것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단계에 몸을 의탁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욕 졸라게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뭐 저도 사실 이제 당시에는 마음의 어떤 번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그런 근데 이제 오히려 제가 그때 결정을 할 때도 저랑 이제 합격해서 제 수업 듣다가 수능 때부터 듣다가 이제 지금 저하고도 이제 항상 연락되고 있는 친구들이 한 2, 30명 정도는 있어요. 지금 다 근무하고 있는 애들이죠. 얘네들하고도 이제 그때 제가 그 공단기를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그 합격생들하고 대화를 좀 뭐 단톡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오히려 걔네들은 저를 욕할 줄 알았는데 되게 다들 뭐 그 뭐 이렇게 가라는 쪽이어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되게 뭐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지금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런 그 설명회를 매년마다 이제 두세 번씩 했었어요.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하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찍어갖고 다 올려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제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뭐 공부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뭐, 우리 그 문통이 이제 공약사항입니다. 저도 이제 당선 이후에 어용 문바가 됐습니다. 지금 뭐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라고 믿고. 근데 이제 이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는 지켜질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뭐 야당이 이제 굉장히 딴지를 걸고 뭐 여러 가지로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뭐 이게 추경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빠르면 7월 한 중순쯤에 통과가 될 것이고 7월 최소한 만약에 이게 7월 말을 넘어가면 그냥 내년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려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는 예산이 이제 그 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돼 갖고 TO가 많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문통이 약속한 것은 상당히 많은 TO인데 그게 이제 좀 삭감이 될 수도 있겠죠. TO가 많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소방, 그다음에 사복, 그다음에 이제 군무원,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출관직이 좀 일부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좀 지금 그렇더라도 좀 한 2, 3주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험이 원래 애초에 뭐 10월 달에 칠 거다. 이거 조금 유동적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한 10월 28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그 정도 아니면 뭐 11월 첫째 주 뭐 이런 정도의 이 하반기 공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개월 반, 4개월 정도 있죠. 근데 지금 하반기 공채가 남아 있는 직렬은 다들 뭐 구급 중에서도 이제 소위 이제 그렇게 그 구급 일행에 비해서는 이제 컷이 좀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뭐 공부 잘 안 되죠. 뭐 TO가 나오는 거 봐서 공부를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7월 중순부터 공부한다 치면 한 3개월에서 3개월 반, 뭐 맥스를 따져도 한 4개월 정도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4개월 정도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한국사를. 뭐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소방을 보면 이제 소방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비공개죠. 그런데 소방은 이제 그 우리 한국사만 놓고 봐도 이제 많은 기관들이 한국사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권위 있는 건 국가고시센터죠. 독자적인 출제 능력을 갖고 있는 데는 국가고시센터와 그다음에 서울시 인재개발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관들은 독자 출제를 하지만 출제를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가원에다가 수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경찰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죠. 그러니까 문제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다 공개가 됐는데 소방은 비공개야. 그런데 소방 준비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 소방 보건 문제라고 해서 저한테 갖다 주고 판별을 요구한 바에 따르면 이거는 국가고시센터 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거야. 독자적으로 출제할 능력이 안 되니까 쉽긴 쉬운데 그냥 국가고시센터 문제를 베끼는 거예요. 그냥 거의 뭐 변형도 없이 그대로 베낍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은 일반적으로 좀 쉽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은 올해는 이제 서울 사복을 따로 봤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4월 달에 그 국가직 볼 때 그 문제로 그 지방사복은 그걸로 대체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있는 사복은 그럼 누가 내냐? 국가고시센터에서 냅니다. 자, 국가고시센터는 상당히 예측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9급의 경우에는 거의 뭡니까?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거든요. 고등학교 내신 수준에서 문제를 냅니다. 뭐 지금까지 일정하게 2014년 3월 23일에 그 사회복지직 문제만 지를 같았고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늘 9급 지방직에 준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소방은 무조건 국가직 지방직 베끼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은 지랄 맞으니까 이건 뭐 논외로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은 뭐 여러분들이 잘 물론 이제 경찰이 작년 2차 올해 1차 오면서 지금 약간 한국사만 놓고 보더라도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다음 주 일요일 새벽부터 동령 모의고사, 우리 경찰 모의고사 지금 7회가 시작되는데 우리도 지금 경찰에서 이제 빡세운 문제를 안 내고 지금 이상한 스타일로 문제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북부여경하고 그다음 경찰 1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준해서 지금 모의고사 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깜놀할 겁니다. 와 씨발 모의고사 스타일이 바뀌었네. 바꿨습니다 우리도. 경찰도 지금 작년 2차와 올해 1차 오면서 지금 스타일이 좀 바뀐 거거든요. 박스형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찰은 좀 더티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등학교 교과 범위를 지켜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남아있지? 출간은 뭐 어차피 이건 4명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거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저기 뭐야 출간하고 사복기 문제가 같을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 하반기 시험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막 뛰어든 초시생들을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최소한 6개월이나 8개월, 1년 정도 준비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한 시험이지 이게 지금 올해 3월달, 올해 5월달에 뛰어든 사람들이 사실 뭐 물론 수험머리가 있는 친구들은 그때까지 준비를 해서 뭐 요행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올해 3월 이후에 뛰어든 사람은 하반기가 사실 준비가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무리 못해도 작년 12월, 올해 1월 정도부터 뛰어든 사람들이 그나마 하반기를 쪼아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뛰어들었다 그러면 아직 좀 준비가 덜 됐지만 그래도 지방직하고 서울시 정도는 시험을 쳐본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물론 이제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요. 이건 뭐 자세한 스케줄을 짤 때는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 가령 우리 커리로 따지면 뭐 60강짜리 지금 볼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제 45강짜리나 30강짜리로 이제 빡세게 한번 돌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9급 기출 문제를 대단원별로 같이 푸시면 됩니다. 작년 기출 문제 자, 다 풀었어. 또 보려니까 사실 또 보려니까 뭐 이미 너저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좀 9월 달쯤에 원래 이제 기출 문제를 내는데 올해는 그 7월 중순으로 당겼습니다. 7월 20일쯤 되면 내년도 9급 기출 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번 하반기에 뭐 예를 들어서 사복이나
소방이나 경찰이나 사복이나 뭡니까? 이게 소방은 7급 기출 문제 손댈 필요가 없는 직렬이거든. 보는 새끼가 이상한 새끼거든, 여기는. 9급 기출 문제만 보란 말이야. 그래도 대세 전혀 지장 없다는 거지. 알겠죠? 요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 정도 걸리냐?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한국사 공부한다 치면 그 중에서 뭡니까? 3분의 2는 강의 듣고 3분의 1은 자기 공부하고 이런 정도로 치면 이게 한 6주에서 7주 정도 걸립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 그냥 이렇게 하고 곧바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뭐 선생님 좀 내공이 좀 아직 좀 안 다져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20강짜리 파이널 압축 정리 이거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다시 한번 돌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사회복지나 그 다음에 소방은 우리 동력 모의고사 시즌2도 풀 필요 없어. 시즌1하고 시즌5만 풀면 돼. 시즌5는 하반기 공채가 없었으면 제가 이거 안 냈습니다. 근데 하반기 공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동력 시즌 1, 2, 3 중에서 정답률을 적절히 고려해서 따로 뽑아가지고 이걸 구성을 할 겁니다. 현장 강의는 추석 기간 연휴 5일 동안 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무렵에 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와도 어차피 동력 모의고사는 미리 푸는 거 아니에요. 동력 모의고사를 미리 푸는 건 아닙니다. 시험 마지막 한 달 동안 모의고사 푸는 겁니다. 저는 모든 학원 강사들 중에서 동력 모의고사 가장 강조합니다. 실제로 점수를 올려주는 건 모의고사다. 기출문제 아무리 반복해도 실제로 점수를 올려주진 못한다는 거죠. 모의고사가, 시간 재고 푸는 모의고사가 점수 올려준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맹신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동력,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솔직히 우리 동력 모의고사 시즌1 거의 대부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지금 15,000부가 나갔으니까 이미 다 하셨을 거라. 그러면 요거 하시고 나서 뭐 시즌2 하셔도 됩니다. 시즌2도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들었더라도 마지막에 이런 기타 특강 같은 거 한번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정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뭐 제가 어떤 수험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모르고 여기 오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지난 4년, 그러니까 제가 공시 강의를 지금 한 5년 몇 개월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모토도 안 바꾸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개념을 이제 제일 난 황당한 애들이 7준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9준생들이 막 카페 같은데 야 고종은 서브노트 좀 많이 비어있지 않아? 그 정도 내용이 딱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다가 플러스 한 5% 한 건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지난 5년 동안 수업해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모든 시험 끝날 때마다 내가 제일 먼저 가다만 올리고 해설 강의 그날 즉시 찍는데 내가 지금까지 우리 서브노트에서 빵꾸 나간 난 빵꾸 난 건 솔직히 인정해요. 근데 정직하게 내 수업 범위 우리 서브노트 우리 기본서에서 벗어났다. 졸라게 미안하다. 사과합니다. 내가 1년에 그렇게 9급에서는 내가 사과한 일이 거의 없는데 9급은 고등학교 내신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냐 말이야. 근데 애들이 이게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9준생들은 닥치고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공부하시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풀고 우리 공시만큼 기출이 중요한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기출 엄청 중요하죠. 알겠죠? 기출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뭐 여기서 또 써놨지만 뭐죠? 그 기출을 두 번, 세 번 이 정도 보면 기출은 그 역할 다 한 겁니다. 애들이 보면 뭐 기출을 뭐 다섯 번, 열 번 본다는 애들이 있어. 내가 연구실에서 지난주 시험
이렇게 끝나면 큰 시험 끝나고 나면 전 진짜 목 쉬고 입술 터집니다. 우리 1대1 게시판이나 이런데 한 3페이지, 4페이지씩 올라옵니다. 한 애들 쓴 게 보통 A4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자기 수험 스토리 줄줄줄 다 씁니다. 마음 아프죠, 진짜. 제가 요즘에 애들이 아침 7시 반에 전화하니까 깜짝깜짝 화들짝 놀라더라고. 제가 아침 7시 반부터 상담합니다. 수험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출을 10번씩 봤다는 애도 있고, 심지어 나한테 진짜 자기 입으로 기출 20번 봤다는 애도 있어요. 난 니가 진짜 미친놈이다, 니.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옛날에는 모의고사 개념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강사들 모의고사 어땠어요? 해마다 문제 똑같았어요. 문제 안 바꿨어요. 지금도 대다수 강사들이 문제 안 바꿉니다. 우리처럼 문제 매년 갈아엎어서 만드는 강사가 없어요. 근데 기출 변형 문제 원래 공시시장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그냥 기출 문제만 죽으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기출 문제 두 번, 세 번 봤으면 우리 기출 독총처럼 OX 같은 걸로 또 보면 또 신선합니다. 그 다음 기출 변형 문제 풀어보면 또 신선합니다. 모의고사 풀어보면 우리 모의고사도 기출 지문 다 섞어놓은 건데 또 신선합니다. 이게 계속 기출을 반복하는 과정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그 뭐 제가 이런 이야기는 저기 이미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저는 이제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공단기 때문에 패스가 대세가 됐죠. 저도 이제 강사 개인 패스쯤 되지만 우리 고사부 사이트도 패스가 있어요. 뭐 1년 패스, 뭐 6개월 패스가 있고 3개월 패스가 있고. 저도 요즘에는 저랑 상담하는 사람들은 자칫 오해하면 오, 씨 새끼야, 지 강의를 다 들으라고 하네? 그게 아닌 거죠. 저는 지금 뭐 공단기 측 주장에 따르면 자기네 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 요즘엔 단강좌 구매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2개월, 3개월 아니면 1년짜리 다 패스 구매해서 듣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기준으로 커리를 짜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패스라고 하는 것이 강사들은 이거 안 좋아합니다. 패스가 대세가 되기 전에 강사들 수입이 패스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 다 아는 그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강사들은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을 벌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강사들은 벌이가 그 전보다 훨씬 못합니다. 왜? 패스 구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그 클릭하는 횟수에 따라서 그 강사들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강사들 수입은 사실 패스가 대세가 되면서 많이 줄었어요. 몇몇 강사들은 떼부자가 됐지만. 근데 이건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이트도 이 패스가 주력이에요. 근데 이 패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활용을 잘하면 얘가 진짜 좋은 놈이에요, 수험생 입장에서. 근데 잘못하면 얘가 공장기의 주범이에요. 얘가 공장기의 주범이라. 내가, 자, 오빠, 잘못 활용한다는 게 뭘까? 그렇죠. 수험생들이 상당한 정도의 내공을 갖지 않으면 어떤 강사의 강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이게 어떤 점에서 좋은지 잘 몰라요. 또 우리 강사들이 또 주특기가 뭐예요? OT강의 끝내주게 찍잖아요. OT강의 딱 들으면 거의 뿅 가잖아. 우리 수능 때도 유명한 뭐 영어 선생님 있었어요. 우리 메가스타디의 김 OT의 황제야. OT 들으면 뿅 가. 와 씨발 이거 안 들으면 나는 무조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이제 점점 듣다 보면 이제 다른 강사 듣는 거랑 비슷비슷해지지. 우리 공시도 그래요. 제가 소문 합격생들한테 소문 들어서 다 알아요. OT의 황제들이 있어요. 앞에 1강만 진짜 멋있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딱 들어보니까 와 이것도 진짜 도움 될 것 같고, 와 이것도 도움 될 것 같고, 강의 몇 개 듣다가 그냥 1년 가는 거야.
이게 패스가 이런 점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하지만 패스를 잘 활용하면 공부 시간이나 이런 걸 진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 패스를 잘 활용한 사람들이 6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둥, 8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거 잘못 활용하면 그냥 1년 동안 그냥 강의만, 제가 맨날 상담하면서 한국사 강의를 뭐 보니까 뭐 공단계에서 선생 3명 걸 다 들었어. 근데 시험만 치면 맨날 60점, 50점이야. 통화를 했어. 그럼 뭐 자기 수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제 강사 제한 없이 들을 수 있는 패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이런 경우는요, 무조건 장수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약에 패스가 대세인 시대가 아니었으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7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루에도 열몇 명씩 이렇게 통하면서 커리를 짜줄 이유가 없겠죠. 그냥 당강자일 땐 단순합니다, 이게 구조가. 근데 패스다 보니까 애들이 저만 해도 커리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수험생들의 다종다양한 어떤 수준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콘텐츠 만들 겁니다. 우리 연구실 뭐 놀리냐? 계속 만들어야지. 그럼 뭐 이러다 보면 강좌가 한 20몇 개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1년에 내는 공시 책하고 강좌가 우리가 공시에서 랭킹 1위야. 나보다 많은 사람 한번 세봐. 제일 많아, 지금도. 작년부터 내가 제일 많아. 우리 연구실에서 나온 책도 제일 많아.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새끼 책팔이네? 난 그게 안 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이런 설명회를 하고 아프리카도 하고 그 다음에 수험생들한테 안 되면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 내가 진짜 입술이 부르트도록 내가 상담한다니까. 나 귀 진짜 아파. 근데 이제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있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애들이 있어. 거의 나랑 거의 사귀자는 분위기야. 나 그런 애들 진짜 힘들어. 내가 진짜 뭐 이름 목소리 다 알아. 우리 연구실에서 다 알아. 우리 연구실에서 전화 받으면 누구라는 거 알아. 그건 너무 심하지, 애들이. 아, 그냥 결정장애. 뭐? 진짜 조그만한 거 가지고 다 큰 성인인데 지들이 좀 판단하지. 맨날 물어봐, 맨날. 그건 좀 과한 거고.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잘 못하는 애들한테는 너 네가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기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보통 이제 수험생들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해서 검사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500명은 돼. 제가 그렇게 지금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지금 4년, 5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패스 구조기 때문에 진짜 이걸 활용을 잘해야 돼요. 구준생들이 들어야 되는 커리가 있고, 근데 구준생들 보고 천재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데도 새끼들이 사. 그게 머릿말에 쓰여져 있잖아. 구준생들을 풀지 말라고. 구준생들은 500제 풀라고 돼 있잖아. 근데 천재를 사갖고 풀어. 졸라게 어렵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제일 잘하는 게 그 콘텐츠를 만드는 강사잖아. 그 강사의 가이드를 준수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항상 통화할 때 먼저 이게 믿음 천국 불신지옥 이 충성맹세부터 받습니다. 넌 나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너. 너 만약에 점수가 시험 서울시 국가직 지방직 세 번 쳐갖고 세 개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90점 이상 안 나오면 그때는 날 욕해라.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고정 개새끼 순사기꾼 새끼. 그래도 괜찮은데 일단 그 큰 시험 두 개 세 개 칠 때까지는 내 노선 내가 하라는 대로 믿고 따라와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제가 이 요지를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 궁금한 거 질문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해결이 됩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오빠는 뭐 때문에? 자신이
16년. 새 책 사야 되나? 살 필요 없죠. 우리는 이제 그 매년마다 우리 기본서는 용도가 우리 기본서는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하고 그러니까 정근대사 부분은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그거는 근현대사 부분은 고등학교 8종교과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다 보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선택 지문이 우리 기본서 문장이랑 똑같은 게 많이 발견돼요. 그 제가 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베낀 거예요. 출제위원들은 원래 국사교과서를 베끼는 거예요. 선택지 1, 2, 3, 4번을 국사교과서에서 베끼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가 거의 매년마다 거의 99% 동일해요. 추록 제공하니까 기본서는 뭐 2년 전 기본서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기본서는 발췌독하는 용도예요. 그냥 강의 들을 때는 서브노트로 강의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서도 호환되고 서브노트도 호환됩니다. 어차피 수업 PPT로 하니까 페이지 약간 달라도 약간 불편해도 그냥 내용 따라가면 돼요. 알겠죠? 2015년 기본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뒤에 문제도 별로 안 풀어. 서브노트도 개정판하고 기존 거하고 거의 99% 동일합니다. 근데 페이지가 약간 달라졌어. 근데 페이지 달라진 거 살짝 불편해. 근데 PPT 화면 따라가면 돼. 알겠죠? 자, 이 오빠한테 이 저기 뭐야 음료 쿠폰 하나 드려라. 그 다음 또 자 오빠 뭐 때문에? 예. 예. 그 불려갔던 애가 저기 뭐야 와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아는 거지 왜 알겠어요? 서울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제가 복수한테 들었어요 복수한테. 그래서 뭐 경찰은 출제 책임자는 경감, 실제 출제 실무자는 경위. 그다음에 서울청 아래에서 제가 이게 또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지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합격자들 10명을 불러가지고 검수를 시킨다는 명분인데 사실상 얘네들이 문제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수준이 좀 그런 문제. 근데 경찰 문제도 곤조가 있어요. 딱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 스타일이 올해 1차를 보면 바뀌었어. 박스형 문제가 안 나오는 거야. 박스 변형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제. 알겠죠? 물론 경찰도 기출이 중요해. 그 다음에 경찰은 경강 기출 꼭 풀어보시고. 알겠죠? 국가 확실한 출제 매뉴얼을 갖고 있는 기관은 국가고시센터. 국가고시센터는 출제 어떤 방법이 수능과 동일해요. 뭐 시대사별로 출제자가 정해져 있고 문제 만들고 나서 PPT 띄워가지고 서로 확인하고 크로스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국가고시센터에서 국가직 지방직이 가장 한국사만 그런 거야. 내가 아는 건 한국사야. 가장 안정된 문제. 그래서 이제 국가직 국가고시센터는 지금 5년 전 문제, 3년 전 문제, 지금 문제 완전 달라요. 지금은 거의 국가고시센터는 70%는 수능 스타일, 30%는 기존의 올드한 스타일. 그다음에 그런데 그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상직하고 기상직 9급,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교행 이 세 개는 사실상 같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평가원에서 낸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수능 출제한 사람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수능적으로 진한 형태야. 거의 100% 수능 스타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교행은 제가 계속 교행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행은 한능검 고급도 아니고 한능검 중급 수준이니까 교행 정도 95점 만점 받으려면 진짜 한 달 준비하면 돼. 우리 한능검 고급 강의 들어도 돼. 교행은 그 정도로 쉬워요. 선생님 뭐 내년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절대 노. 내년에도 또 올해처럼 쉬울 거예요. 나 교회 가는 애들이 선생님 한국사 준비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요. 한 달 전에 수업 들어도 된다. 그거는 교행은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교행만 준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해도 소용없는 거죠. 알겠죠? 모든 공시 한국사는
출제 기관에 따라 스타일이 다 달라요. 내는 사람의 스타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또 질문. 오빠는 뭐? 예. 국회도 자체 출제할 걸요? 근데 사실 이제 국회는 이제 원래 그 저기 한국사 시험이 없었잖아요. 한국사 시험이 도입된 게 2015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저기 뭐죠? 그 우리 이회영 손자분 지금 안양의 그 이종걸 의원, 우리 과 선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우리 과 우리 동문 골프를 칠 모임이 그러니까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붙잡고 간다는 걸 붙잡고 제가 30분 동안 왜 국회직에 한국사가 없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제 저기 뭐야 그 들어가갖고 질의 그 사무처에다 질의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담담 나니까 문자 왔어. 다음 시험부터는 한국사를 칠 것 같다고. 그래서 국회직 9급에 한국사 이제 생긴 거. 아니 원래 계획이 있었대요. 그 양반이 쫄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첫 해 내가 문제 그러니까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 보면 역대 기출 문제가 다 올라와 있고 전부 해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국회직이 없어요. 왜 없냐? 물론 이제 오지선다형에서 없는 것도 있지만 너무 풀어보니까 이거 무슨 중학교 내신 문제도 아니고 문제 너무 쉬운 거야. 아 가오가 있지 이런 걸 어떻게 기출 문제라고 다루나. 그래서 내가 우리 조교단한테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국회직은 지금도 없을 거예요.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오면 우리는 앞으로 다룰 생각 없어요. 이건 무슨 국회직 지금도 쉬울 거예요. 그걸 돈 주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게. 그 다음에 또 오빠는 뭐 때문에? 점수가 이제 한 90점대로 올라갔을 때 예.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그런데 체계적으로 공부해갖고 90점, 95점 이렇게 딱 나오는 그 내공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내 말 들어봐요. 수능으로 한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수능으로 한국사를 한 거는 진짜 깡패. 5년 전, 7년 전, 10년 전에 수능으로 한 건 짧은 강의 하나만 들어도 9급은 그냥 90점, 95점 맞을 수 있어요. 왜? 수능 한국사가 때 서울대 필수기 때문에 졸라게 빡셨거든.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지금 제가 연구실에서 지지난주부터 상담하는데 애들이 계속 이제 국가직 지방직, 그러니까 지방직하고 서울시 끝났는데, 선생님, 내년 어떻게 준비할까요? 계속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7, 8월 달 쉬라고. 영어, 찝찝하니까 영어 하나만 오전에 한 두세 시간 공부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하고, 쉬라고. 사람이 로봇가 아니니까 좀 쉬고 나서, 뭔가 좀, 비워줘야 충전, 이게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두세 달 쉬면 다 잊어먹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 두 달 공부 안 한다고 도망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내공이 올라오면요, 안 무너집니다. 무너져도 30강짜리나 20강짜리 짧은 강의 빡세게 한번 들으면 다시 복구됩니다. 알겠죠? 내가 계속 수험생들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해요. 초시생하고 제시생. 여기서 말하는 초시생은 1년 이하. 제시생은 이제 만 1년 이상을 말하는 거죠. 이제 초시생하고 제시생은 이제 좀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초시생은 이론 공부가 한 70%, 문제풀이가 한 30%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시생은 어떨 것 같아요? 제시생은 이론 공부는 한 3, 40%? 그다음 문제풀이가 한 6, 70%. 문제풀이 중심으로 제시생은 갈 수밖에 없어요. 이론 강의 이미 다 들었거든. 새로 들어봐야 그렇게 학습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
그 다음에 초시생 때는 1년 이하일 때는 강의 듣는 비중이 한 60% 70%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공부가 한 30, 40%밖에 안 돼요. 강의 듣기 급급한 거죠. 근데 이제 재시생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재시생들은 강의 듣는 시간 좀 최소한도로 줄여라. 최소한 50% 이라 줄여라. 그 다음에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시 때 가서 무슨 계속 강의 듣고 있으면 걔는 제시해도 안 됩니다. 제시할 때는 자기가 진짜 꼭 필요한 강의만 듣고 자기 공부 시간을 좀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공부하는 시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론서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풀이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기출문제가 충분히 한 두 번, 세 번 됐으면 기출변형문제라고 하고 또 기출변형문제가 좀 됐으면 모의고사라고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유지하는 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한 그 시험 세 번 쳐보면 9급 세 번 쳐보면 뭐 서울시 국가직 지방직 세 번 쳤는데 뭐 95, 뭐 90, 85 이렇게 정도 찍었어요. 그러면 한국사는 이미 합격권에 이미 도달한 거 아니에요. 이걸 유지하면서 조금씩 보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한국사 공부 시간 확 줄이세요. 일주일에 6시간만 하세요. 그래도 충분히 유지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나중에 뭐 모의고사 쳐갖고 좀 흔들린다. 막판에 빡세게 짧은 강의 하나 들어도 다 복구됩니다. 알겠죠? 그거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 오빠는 뭐 때문에? 예예. 제가 지금까지 내가 그 유튜브나 이런데 그 지난 4년 5년 동안 올려놓은 거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동경 모의고사 같은 거 내가 분석 강의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봤구나. 이게 나는 이제 내가 공시에 오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대다수의 공시 강사들이 문제 풀이에 대해서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문제 푸는 어떤 요령, 테크닉, 접근법 이거 조금만 가르쳐주면 애들이 눈이 확 띄는데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물었어. 근데 요즘에 우리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문제는 거의 70% 80% 정도 뭘 여기다 뭘 줘? 탐구자료를 주지. 봤더니 이 탐구자료가 뭐냐면은 뭐 세종시대 무슨 뭐 칠정산에 가는 것이야. 뻔할 번째로 이 시기에 구강에 이 구강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묻고 있어. 근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걸 선택지 분석한다고 그래. 동그라미 1번을 분석했더니 태종이야. 동그라미 2번을 분석했더니 고려 공민왕이야. 동그라미 3번을 분석했더니 세종이야. 동그라미 4번을 분석했더니 이게 성종이야. 답이 3번은 나왔지만 어떻게 하라고. 1번, 2번, 4번이 누군지를 분석하란 말이야. 알겠지? 이걸 선택지 분석을 한다고 그래. 과거의 공시 문제는 수능 문제는 100% 저 지문이 분석되지.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수능은 출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원칙이라는 거 아닌 게 있어. 고등학교 때 저한테 수업 들어보신 분들, 제가 평가원에 아는 지인들 많이 있잖아. 근데 그분들한테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 원칙 기법에 대해서 제가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려요. 어떻게 출제하고. 수능은 절대 선택지 가지고 말장난을 친다, 치지 않는다. 치지 않아. 잘못된 선택지를 주지 않는단 말이야. 모든 선택지는 올바라. 근데 다만 얘가 성종이고 얘가 공민왕이고 잘못된 선택지를 주지 않는단 말이야. 수능은 그게 원칙이야. 수능의 출제 원칙이야. 한국사 문제 수능 문제 분석해보면 단 한 문제도 예외가 없어. 제가 수능 강의할 때도 지금도 제가 수능 강의하니까 그런 말씀 드려. 근데 공시는 안 그래. 공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이 선택지에다가 말장난을 친다는 거지. 그래서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무리하게 분석하지 말란 말이야.
분석되는 것만 분석하란 말이에요. 근데 공시는 지금 수능으로 많이 진학을 했기 때문에 20문제면 80개 지문이 나오잖아. 80개 지문 중에서 거의 75개, 76개는 다 분석이 돼. 이걸 분석하란 말이야. 이걸 선택지 분석이라고 그래. 오빠, 그러면 선택지 분석을 하면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렇죠. 개념을 다지는 효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뭐? 정답 가능성을 높여주겠지. 왜? 이 문제 속에서 이 새끼가 답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지칭하는 게 있거든. 이 문제 구조에서는 이 새끼가 답일 수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 저거 언제 일일이 합니까? 평상시에 문제 풀다 보면 기출 문제 풀고 기출 변형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저런 연습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가면 저 시간이 엄청 줄어들어. 어차피 8분, 9분, 10분 안에 20문제 다 풀려. 이걸 선택지 분석이 한다고 해. 그래서 나는 내가 맨날 그 전화로 이야기할 때도 내가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돈 아깝다고. 보통 공시생들이, 솔직히 공시생들이 요즘에 패스가 도입되면서 강의로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시절이 아니야. 64만원짜리 하나 끊어놓으면 그냥 1년 해결되니까. 그런데 공시생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값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책값은 좀 쓸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이 공시 선생들이 책을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책팔이 하는 것도 좀 사실 문제라고 생각해. 그건 패스의 폐해야. 패스로 인해서 강사들 수입이 줄어드니까 강사들이 책팔이를 해가 그 수입을 보존받으려는. 그래서 지금은 공단기 같은 경우는 강사 수입의 거의 절반이 다 책값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책 위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도 책 살 때 자기한테 꼭 필요한 책인지 잘 가려서 사란 말이야. 근데 공시생들이 책값이 자꾸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빈종이에다가 문제를 풀어. 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문제에다 풀라고. 그리고 채점해갖고 빨간 걸로 OX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탐구자료 봤더니까 잘 모르겠어. 나 처음 봤, 오 평양이 나왔는데 이게 뭐지? 그럼 형광펜으로 색칠해 놔야 될 거 아니야. 와 씨발 처음 본 사료. 나중에 언젠간 다시 한번 봐줄 사료. 알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4번 선택지 중에서 오? 4번 선택지를 봤더니까 본조 편년 강목? 오 이거 처음 듣는 책인데? 이 고종은 개새끼 왜 강조를 안 했지? 그래서 서브노트나 기본서를 딱 봤더니까 오 있네? 와 씨발 내가 잘못한 거네? 그럼 옆에다가 형광펜으로 색칠해 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1, 2, 3번은 다 봤는데 4번은 내가 오늘 처음 본 선택 지문이야. 근데 진짜 놀랍고 신비한 문장이면 분석하지 9급 수준에서 분석할 필요가 없는데 봤더니까 오라 서브노트에 버젓이 별표까지 쳐갖고 있네. 내가 등신이었던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칠해놓고 나중에 언젠간 이건 다시 봐줘야 되는 거지. 기출 문제집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잊어먹을 만하면 이거 표시된 것 위주로 다시 한번 봐주고 그럼 이 새끼는 역할이 끝난 거야. 선생님, 그럼 솔직히 기출문제 한 두 번 풀었다고 해서 그 기출분석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두 번, 세 번 보면 두 번째까지는 학습효과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학습효과가 비례해서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이거.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 경제학에서. 하여튼 뭐 그런 법칙이 있어. 자꾸 보면 볼수록 이제 이게 하여튼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출 변형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 우리 기출 변형 문제 500지 천재가 뭐야? 딱 기출된 지문을 섞어서 놓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섞어 놓으면 또 몰라요. 또 틀려 이 새끼들이. 그 뭐야? 아직 기출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못 잡았다는 거지. 또 그러면서 또 반복하는 거지. 나중에 모의고사 하면 또 반복하는 거지. 이렇게 해갖고 다져진 내공은 오래 간다 이거지. 머리글자 따서 외운 거는 절대 실전에서 써먹을. 야 이번에 올해 시험 치면서 너희들이 신봉하는 그 머리글자 따서 외우는 게 시험에서 써먹히니? 내가 봤을 때 써먹히는 게 거의 없던데? 아직도 이게 한국사 출제 스타일이 한 2, 3년 사이에 확 바뀌었다는 걸 눈치를 못 채면 걔는 공시하면 안 되는 애들이야.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알겠죠? 내가 열심히 떠들어서 바뀐지도 몰라. 답변 되셨습니까?
이 오빠한테 이게 저 음료 쿠폰 하나 드리라. 또 우리 오빠는 뭐가 궁금해? 컴팩트한 좀 강의를 강조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직렬별로 좀 다르겠지만. 예. 어느 파트너가 좀 덜 깊게 공부하고 비중을 줘야 될까요? 아 아니 이게 이제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좀 그러니까 만약에 저보고 칠준생을 위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할 수는 있어요. 법원 애들을 위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법원 스타일에 맞는 강의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범공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론 강좌는 범용 강좌를 만들고 문제풀이에서 차이를 두는 거예요. 모의고사 시즌 1, 2, 3, 4 이거 여기다 차이를 두는 거예요. 시즌 1은 9급 수준, 시즌 2는 9급 심화 7급 기본, 시즌 3는 7급 심화, 시즌 4는 경찰 전용, 그 다음에 500제 천제도. 그래서 이제 올해는 500제 기본 심화 해갖고 9준생들은 기본, 7준생들은 심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1호는 제가 만약에 7준생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7급은 시장이 작잖아요. 상징성만 있고 시장이 작잖아요. 7급 바라보고 수업받은 선생들 다 항복했어. 7급 콘텐츠는 강사들 굶겨 죽이기에 딱 맞아. 강사들이 막 고집하다가도 결국 다 9급 위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 구조예요. 7급 시장은 9급 시장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시장 원리인 거예요. 시장 원리. 그나마 경찰은 사이즈가 크니까 경찰 전용 콘텐츠, 경찰은 그나마 한국사가 워낙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경찰은 10만이잖아요. 이 사이즈가 있으니까 경찰에 맞는 어떤 콘텐츠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건데, 7급조차도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1호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1호는, 우리, 뭐, 아시다시피 60강, 45강, 30강, 20강으로 쪼개놓은 거예요. 압축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내용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PPT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60강을 듣든 45강을 듣든 30강을 듣든 20강을 듣든 뭘 듣든 간에 9급은 95점까지는 커버할 거다. 근데 7급은 85점이나 90점이 맥스다. 이번 서울시 7급처럼 개지랄같이 나오면 80점, 85점이 한계예요. 1호,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건 1론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래서 7급은 우리 노선이 7급은 1론으로 컴팩트하게 가고 문제 제가 그래서 7급을 위해서 문제 우리가 꽤 많이 만들어놨어요. 천재도 7급용이고 동영 시즌 3도 7급용이고 앞으로 나오는 것도 우리가 그래서 1호, 7급을 위한 1론을 못하니까 그걸 하면 좋은데 저도 그게 편해요. 그래서 저 이번에 만든 책 주제사도 7급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시장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까지 설명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7급은 노선 선택하라는 거죠. 이론을 깊게 방대 넓게 꼼꼼하게 할 거면 내 수업 듣지 마라. 응? 해동이나 탐구 들으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한 백몇십 강씩 들어야 됩니다. 수업 들으면 한 6개월 갑니다. 나는 그런 노선 아니에요. 제가 칠준생들이 우리 연구실에 가장 상담을 많이 하는 애들이 칠준생들이에요. 걔네들은 이제 노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뭐 논쟁을 방불케 합니다. 저로서는 그 얘네들이 이 노량진의 그 칠준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저는 상당수가 이 겉멋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멋. 칠부심. 약간 좀 겉멋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논쟁을 한다니까 너 솔직히 너 가슴 손을 놓고 솔직히 생각해봐라. 너 겉멋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공부하는 거다. 7급은 9급하고 선생님 좀 다르잖아요. 야 그러면 지난주에 나온 그 서울시 7급 같은 그런 문제 너희들이 신봉하는 그 방대한 수험서를 공부해갖고 우리보다 더 점수 잘 나오냐?
내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고등학교 교과 보면서 컴팩트하게 공부해도 우리는 계속 모의고사에서 정확하게 몰라도 정답을 찾아나가는 훈련을 계속 시키잖아요. 난 우리 노선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칠준생들은 고집 안 바꿔요. 난 그게 주된 이유가 걔네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칠부심, 겉멋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라. 근데 아마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허우적대다가 나한테 다시 한번 호소하는 일이 있을 거다. 상당히 많은 칠준생들이 한 1년, 2년 돌다가 또다시 오죠. 선생님, 2년 전에 제가 상담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언니는 뭐 때문에? 예, 예. 이제 그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 수험생들이 이제 어떻게 시간표를 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뭐 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구준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좀 잘했던 친구들이 요즘엔 많이 뭐 이렇게 새롭게 유입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주력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뭐 군대 갔다 와서 뒤늦게 이제 철들어서 의지는 충만한데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봐도 뭐 진짜 갸륵해. 근데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시간표를 짠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자 봐봐. 이제 뭐 영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는 365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나는 칠준생들이 그렇게 하는 순환식으로 공부하는 게 저는 칠준생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과목이 6과목, 7과목이니까. 근데 구준생들은 나는 이제 한 과목 쫙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한 과목 쫙 하고 이건 전 구준생들은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제시생들 중에서 한국사가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은 저는 뭐 일주일에 뭐 수토 뭐 수요일 저녁에 3시간, 토요일 저녁에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공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근데 이제 뭐 한국사를 솔직히 뭐 매일 할 정도는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초시생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초시생들은 오빠도 사실상 초시생이잖아. 초시생들은 7, 8월 달에 먼저 필수 과목을 먼저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국어, 영어, 한국사를 먼저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표를 짤 때 내가 제시생들은 7, 8월 달 좀 쉬라고 그러지만 니는 초시생이잖아. 그러니까 니는 7, 8월 달에 졸라기 더운데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제 먼저 국어, 영어, 한국사를 먼저 잡고 가야 되는 거지. 선택 과목은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사회 셋 중에 두 과목을 할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건 9월 달 이후에 잡아도 돼. 국어, 영어, 한국사를 먼저 잡고 가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매일 오전에 이제 영어를 한다 치자 말이야. 그럼 이제 오후 저녁 시간이 빌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월, 수, 금, 한국사. 그 다음에 이제 뭐 화목, 토, 뭐 국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 거지. 그래서 이제 7, 8월 달에 큰 틀을 한번 잡아놓고 국어하고 한국사 시간을 줄이면서 9월 달 이후에 이제 선택 과목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표를 짜라는 거죠. 아무리 못해도 한 달하고 일주일 단위 계획은 짜야 되는 거야. 저는 계획 짜는 게 공부의 반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고. 근데, 진짜 내공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해도 되지만 그건 좀 너무 위험하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뭐 한 3시간씩 정도 하시면 되겠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죠?
또 뭐 궁금하신 거. 오빠는 뭐 때문에? 저는 그 서울시 일반인자 부족이 높은데요. 예, 예. 그러면 선생님 커리큘럼 쭉 따라가고 동영 시즌 2까지만 가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좀 공부할 때 여기를 또 집중. 자네가 이야기하는 커리큘럼을 따라간다는 게 뭐야? 여기 뭐 500, 기출 500제 이렇게 쭉 따라가. 그러니까 네 내 말 잘못 이해한 거지. 선생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는 이렇게 새끼가 미친 새끼라니까. 그건 학원이나 강사들 논리야. 그러니까 서울시를 위해서 따로 공부할 때. 아니 서울시는 그런 건 없어요. 서울시 스타일이 좀 독특하긴 해요. 서울시 스타일이 좀 올드해요. 약간 경찰하고 조금 비슷해요. 국가고시센터보다 서울시가 조금 더 올드해요. 근데 많이 지금 이제 그 간격은 좁혀지고 있는데 조금 올드해요. 말장난도 여전히 조금 더 심하고. 근데 이제 올해 서울시 구급을 봤을 때는 서울시 구급하고 지방직 구급하고 뭐 국가직 구급하고 뭐 스타일에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서울시 구급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국가직 지방직보다 서울시 구급을 좀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뭐 저는 사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는 같은 걸로 봐요. 문제 스타일이 약간 좀 살짝 다른 거지. 난이도도 뭐 비슷하다고 봐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자네가 뭐 거의 초시생이라고 하자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보통 이론은 우리가 내가 여기에 60강짜리가 있고 45강짜리가 있고 30강짜리가 있고 20강짜리가 있잖아. 근데 이걸 다 하라는 건 아니잖아. 보통의 수업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로 1순환 하고 이걸로 2순환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문제 푸는 거예요. 2순환 하면서 구급기출 문제 풀면 되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구준생들은 내가 왜 9급하고 7급 기출 문제를 나눠놨을까? 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수험 적합성이에요. 얘네들이 왜 쉴 데 없는 공부를 안 하고 가장 적게 공부하고 제일 합격권에 갈 거냐? 맨날 이 고민하는 거죠. 과연 9급 진짜 지난 4년, 5년 동안의 9급 시험을 분석해 봤을 때 과연 9급 애들한테 7급 문제나 경감 문제를 풀리는 게 맞겠냐는 거지. 별로 필요 없다는 거지. 그거 안 풀어도 95점 맞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학습 효과 면에서 9급 문제하고 지금 7급 문제가 레벨 차이가 확실히 나요. 지난주 서울시 7급하고 서울시 9급 풀어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서울시 7급 문제는 손도 못 대. 뭐 씨발 이거 뭐지 이거? 20문제 중에 한 절반이 그래. 그러니까 구준생들이 이런 문제를 왜 풀냐는 거지. 그걸 풀 거면 나 같은 강사가 선별해 준 문제만 풀든지 아니면 9급 문제를 충분히 풀어갖고 내공이 상당히 올라온 다음에 7급 문제를 푸는 게 순서가 아니냐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2순환 할 때 30강짜리도 2순환 할 때 9급 기출 문제를 대단원별로 같이 병행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정만 하면 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쪼개놨을까요? 제시생들은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제시생들은 곧바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쌤, 저는 고등학교 실업계 나왔어요. 쌤, 저는 이과돌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한국사를 되게 너 문과 이과야. 네 물리 어떻게 생각해? 어? 문과 애들이 물리나 화학을 생각하는 거 하고 비슷해. 이과 애들이 한국사를 바라보는 눈이 너 이과야? 자네는 한국사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있잖아. 이과 애들은 그렇습니다. 실업계 애들이 그래요. 문과 애들이 물리책 보면 어떤 느낌이야? 외계어를 읽는 느낌이잖아. 화학책 보면 그런 느낌 안 들어? 나 그랬어. 나 전형적인 문돌이라. 그러면 이런 이과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친구들은 한 바퀴 더 돌리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수업머리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내가 애들 상담하면서 쌤 진짜 저 실업계 나와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공부할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뭐야 9급이라고 하는 데는 7급 문제가 머리가 되게 중요한 데다 여기는.
제가 수험생들이 가끔씩 나랑 상담할 때 내가 대학을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수능 너 수능 몇 등급 받았냐? 그거 내가 가끔씩 물어봐요. 왜? 그게 그 사람의 대한민국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수험머리가 수능 국영수 몇 등급 받았냐? 이거 말고 뭐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가끔 그거 물어봐요. 그래서 수험머리가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내가 7급은 그래서 내가 7급 말려갖고 현실적으로 너 9급 쳐갖고 빨리 너 합격해라. 그래서 설득한 애들 제가 되게 많습니다. 왜? 애들이 그냥 쓸데없이 그냥 7급에 대한 막연한 어떤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이 9급을 막연히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뭐가 있다고. 에이 그래도 무슨 좀 7급 해야 되는 주변에서 먹어주는 거 아니야? 7급은 지금 주고시라니까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괜히 겁먹들어갖고 7급 하다가 한 2년 그냥 날려먹고 그제서야 이제 현실 감각이 생겨서 9급으로 이제 내려갖고 이제 공부한 현실에서 그런 애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초시생들 중에서 7급 준비한다고 이제 상담하면 야, 너 수능 국영수 몇 등급 받았어? 그럼 뭐라 이야기하죠. 지금 너 잘 알아봐라. 7급이 지금 현실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 졸라게 빡센 시험이다. 정말 현명하게 생각하고 좀 더 알아보고 나서 한 달 뒤에 나랑 다시 통하자. 그래서 제가 말린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9급은 제가 봤을 때는 수업머리가 그렇게 본질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실업계 출신들도 꽤 여러 명 봤습니다. 합격하는 거. 그것도 1년 안에 합격하는 거 꽤 여러 명 봤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같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과 출신이나 실업계 출신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이런 친구들은 간단하다. 남들이 두 바퀴 돌 때 넌 세 바퀴 돌려라. 남들이 세 바퀴 돌 때 넌 네 바퀴 돌려라. 그런 정도의 어떤 각오, 의지 이게 있으면 커버할 수 있다 이거. 오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들을 때 진짜 외계어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으라고. 나중에 이순환할 때 굉장히 많이 들린다. 많이 정리되고 이걸로도 안 되면 또 한 바퀴 돌리라. 그래서 거꾸로 해도 돼요. 이걸 먼저 듣고 나중에 이걸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무조건 나는 순환, 한 바퀴 두 바퀴 이게 효과가 높다고 보는 거죠. 내가 항상 지론이 우리 공시에 한국사 이론 강의가 보통 얼마야? 기본이 여기 평균이 이 정도 되지? 이 정도 되는 강의를 아무리 자세하고 꼼꼼해도 이 정도 되는 강의를 듣는 것보다 제 지론은 이거 들을 사이면 3,000분짜리 두 번, 세 번 들을 수 있습니다. 난 이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다고 보는 거지. 알겠죠? 제가 좀 답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오빠는 뭐 아까 오빠 질문하신 거 아니야? 아니야? 뭐 때문에?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노선과 관련된 것인데 물론 이제 문화사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암기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써놨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문화사 같은 거 그냥 통으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골치 아픈 게 이 근대문물 아니야. 전등이 몇 년에 들어왔고 전차가 몇 년이고 기차가 몇 년이고 제중원이 몇 년이고 다 외워야 되잖아. 근대신문 다 외워야 되잖아.
근데 너희들은 그냥 그걸 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졸라 힘든 거지. 근데 수업을 들어보면 선생들이 어떻게 해? 나뿐만 아니라 선생들이 어떻게 해? 스토리를 이야기하잖아, 스토리를. 광해원이 1885년인 걸 외울 게 아니라 갑신정변 때 칼침 33방 맞은 민영익을 알렌이 꾸며줘갖고 그 사건 직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왕립병원이 설립되자 왕비의 추천으로 알렌이 광해원 원장이 되었고 한 달 뒤에 이름이 고종이 하사한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 스토리를 듣고 있으면 굳이 그 1885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그렇게 연상, 연관 이게 필요한 건데 조선기 서적 물론 외워야 되는 게 있죠. 제가 절대 연도 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들은 연도를 그냥 통째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근대사에서 연도 외워야 되는 게 몇 개예요? 장담하 근데 한 열 몇 개도 안 되던데. 그럼 백두산 정계비 왜 외워야 돼? 그냥 이건 숙종 때가 아니라 1712년이 필요해. 홍경래난이 그냥 순조 19세기 초에 순조 때가 아니라 1811년이 필요해. 이런 게 몇 개나 되냐고 이게. 나머지는 다 구분 단위가 뭐라고? 왕이야, 왕. 군주. 알겠죠? 문화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런 설명회 하면 계속 질문 나오는 게 당신 같은 질문이야. 선생님, 문화사는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라 졸라게 부담이 커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너네들이 외우고 있는 건 상당수가 쓸데없는 거야. 내가 또 구산선문 외우는 사람들 내가 욕해야 돼? 그걸 왜 외우고 자빠져 있냐고.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데. 구사당 십정이 시험에 나와 그게? 그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대다수의 강사들이 혹시라도 10년에 한번 그게 나와서 자기가 얻어 터질까봐 그걸 수험생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거지. 그럼 강사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수험생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대학교 배운 사람들 아니야. 역대 기출문제 보면 그게 절대 안 나올 거라는 걸 몰라?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거의 대부분 교과서 범위야. 난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국정교과서에 있는 건 난 외워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야. 물론 국정교과서에 없는 게 가끔 나오기도 하지. 근데 9급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나?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문화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이걸 그냥 외워야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 분명히 이야기한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실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실학자의 저서에 대해 물론 진짜 무식하게 외워야 될 것도 좀 있기는 있어. 근데 그것도요 머리 끌자 따서 외울 건 아니에요. 그럼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럼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화 쪽을 잘 그러니까 문화 쪽이 선생님 암기 부담이 너무 커서 저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물론 대다수의 공시생들이 가지고 있는 증세죠. 근데 해법 첫 번째, 제발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말고 고등학교 교과 범위에서 공부하면 암기 분량이 최소한 절반은 줄어든다. 그 다음 두 번째, 좀 뭔가 좀 연관관계 이해에 기반한 암기 스토리 뭔가 좀 이렇게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통으로 그냥 이걸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되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이게.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완벽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계속 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 이해하셨습니까? 또 우리 저 뒤에 오빠. 아유, 그런 말은 필요 없고. 예. 예. 예, 예. 그
이제 그 저는 이제 7급은 이제 어떻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지금 이제 국가직 7급이 이제 모든 7급 시험 사실상 이제 7급은 국가직이 거의 뭐 7급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솔직히 지방직 7급이 있지만 지방직 7급이 그다지 메리트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7준생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시 아니면 국가직에 목을 메고 있는데 지방직은 사실 7준생들이 물론 9급 지방직 되는 것보다 7급 지방직 되는 게 훨씬 낫겠죠. 하지만 지방직 7급이 가지고 있는 약간 어떤 핸디캡이랄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 좀 지방직은 뭐 고위직이 별로 없으니까 같은 7급이지만 국가직 7급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한계가 있으니까 6급, 5급까지는 올라가도 그 뒤에 4급, 3급 이름 자리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방직 7급은 약간 반쪽짜리 7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국가직 7급이 메인이죠. 뽑는 숫자 자체도. 서울시 7급은 솔직히 지금까지 제일 많이 뽑았던 게 몇 명이야? 60명이잖아. 작년 재작년이니까 최악 20명 뽑았던 해도 있어요. 이건 뭐 이건 어마어마한 시험이라고 봐야지. 달게 든 데는 한 2만 명인데 뽑는 숫자는 20명이야. 얼마나 잔인한 시험이야 이거는. 다들 치면서는 마음을 다 비우고 치지. 그게 이제 서울시 7급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솔직히 논외라고 하고. 이제 국가직 7급을 대부분 이제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국가직 7급은 지난주에 나왔던 서울시 7급과는 달라요. 서울시 7급은 나도 부담스러워하는 지랄 맞은 시험이에요. 그날 되면 선생들 다 잠수 타잖아. 근데 국가직 7급은 지금까지 역대 기출 문제 한번 봐봐요. 그렇게까지 황당한 문제는 아니에요. 작년 7급 국가직 문제를 보면 딱 두 문제가 킬러 문제죠. 조착 문제하고, 그러니까 고려 좋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최치원 법장 화상점 문제하고. 그 두 개가 사실상 난이도 중인지 상인지 헷갈릴 정도의 어떤 거의 만점 방지용에 가까운 문제죠. 근데 그것도 고려 좋은 제도가 좀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시에 다루지 않던 주제지만 최치원은 계속 나오긴 나왔잖아요. 뭐 지방직에서도 나오고 뭐 기상직에서도 나오고 뭐 9급에서도 나오고 최치원은 계속 나오던 문제가 나온 거죠. 사실 국가직 7급은 예측 가능성이 꽤 높아요. 저는 그래서 뭐 국가직 7급 치는 날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뭐 그럼 뭐 아이고 내 책에서 한 문제 정도는 삐져나갔겠거니 새끼들 욕해라. 근데 제가 항상 전제를 달잖아요.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모의고사 보세요. 모의고사가 짱이에요. 작년 시즌 3, 작년 시즌 2, 올해 시즌 2, 올해 시즌 3 내 중에서 안 한 거 다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분석 강의 들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문제 푸는 스킬, 저도 몰라도 답은 낸다. 몰라도 답을 아주 제한된 지식 속에서 답을 도출하는 그걸 계속 연습하시라는 거죠. 우리 동경 모의고사 그 소위 그 랭킹에 올라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렇게 대단히 많이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들하고 동경 점수가 안 좋은 애들 차이가 뭘까요? 어느 날 문제 풀다 보면 느낌이 와. 아, 씨발, 객관식 문제를 푼다는 이게 원리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문제 풀이에 대한 약간의 어떤 득도를 하면 문제를 아무리 꼬아내도 답이 보여요. 답이 잡혀요. 그렇게 하시라고. 범위를 이론을 열심히 공부해갖고 범위를 확장하는 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영 시즌 2, 시즌 3 풀면서 모르는 거 나오면 뭐 너무 요약 노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기본서를 좀 읽어보세요. 해당 부분을 발췌독 해보세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공부를 하시면 이게 좀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정상적으로 말하면 국가직 지방직 점수하고 7급 점수는요 상관관계 없어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그전에는 이제 역전현상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국가직 그러니까 7급이 9급보다 더 쉬웠던 적도 있어요. 근데 2015년 16년 2년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7급하고 9급은 확실하게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뭐 이제 뭐 9급 점수하고 7급 점수하고 한국사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상관한 게 없어요. 9급은 너무 쉬우니까 실수 안 하기 게임이잖아요. 올해 9급이 유난히 좀 쉬웠던 해잖아요. 뭐 그다지 뭐 교과서를 벗어난 게 없잖아요. 올해 내가 기억하기로 교과서 벗어난 게 그 경찰 1차에서 그 뭐지? ILO? 그 정도 말고 교과서에 없는 개념이 9급에 9급 경찰 뭐 법원 이런 데 나온 적이 있나요? 뭐 없거든 이게. 앞으로도 그렇거든. 그럴 리가 없거든 이게. 알겠죠? 교과서 범위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9급은 무조건 닥치고 교과서 범위인데 7급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7급은 교과서 범위에서 수문제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17, 18문제도 안 돼요. 또 질문하실 분. 답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 다 되신겨? 예, 언니는 뭐? 아까 질문하신 분 추가해서 여쭤보고 네네. 뭘 풀어? 네, 저도 모의고사. 아, 모의고사? 모의고사도 이제 난이도별로 올려야죠, 난이도별로. 난이도별로 올려야 되는데, 저기 뭐야, 2016 시즌 1이 제일 수준이 낮아요. 이게 올해 지방직 서울시하고 비슷한 난이도예요. 그 다음에 올해 시즌 1이 그 다음에, 얘는 작년 국가직 9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9급치고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래도 좀 어려운 축이에요. 그 다음에 작년 시즌 2 올해 시즌 2 그 다음에 작년 시즌 3 올해 시즌 3 문제는 한 문제도 겹치진 않죠. 근데 얘가 헬 난이도예요. 지금 치고 있죠. 애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거의 90%는 다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내지만 최대한 이걸 정확하게 공부해야만 답을 도출할 수 있게끔 문제를 구성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너 한 게 뭔데? 이것만 했으면 7월달, 8월달에 이 순서로 매일 한 해씩 풀으세요. 매일 한 해씩. 다른 공 필요 없죠. 그냥 매일 시간제 갖고 얘는 15분 시간제고 얘는 16분 시간제고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필요한 뭐 분석 강의라도 듣고 배속을 높이서라도 들으세요. 부족한 부분은 기존에 보던 기본서나 서브노트나 뭐 이런 거 좀 찾아보고 알겠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또 뭐 말씀해 보세요. 예. 공시 세계에서 보면 일단 뭐 선생들 모의고사가 그 7준생들이 풀 만한 모의고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뭐 9준생들은 뭐 그나마 좀 김정현 선생 모의고사가 좀 괜찮고요. 뭐 그런 거라도 제가 풀라고 권하죠. 저한테 뭐 그 제가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이제 강사들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별표를 매겨놓은 게 있어요. 완전히 그 수준 이하 함량 미달. 그나마 좀 풀만한 거. 뭐 그런 거라도 푸셔야죠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지금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저기 하지 않을까? 욕 많이 얻어먹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애로가 많이 발생해요. 실제로 봐봐.
솔직히 같은 한국사 한 과목이라도 7준생들은 거의 9준생보다 한 따블을 공부해요. 근데 그 따블을 공부한다는 게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거예요. 실제로 머리가 좀 돌아가는 7준생들이 푸는 문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새끼들 천재를 일주일 만에, 야, 천재를 앞으로 한 달 동안 풀고 분석하고 쌤한테 다시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일주일 뒤에 연락 왔어요. 일주일 동안 천재 다 풀고 분석했다는 거야. 그 다음 뭐 풀까요? 되게 당황스럽죠. 이게 학습 능력이 이게 어마어마한 애들이 있어요. 진짜 노력도 하고 진짜 잘 빨아들이고 이런 애들은 공부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근데 나는 지론이 함양 미달의 출제 스타일과 정말 거리가 먼 그게 다수죠. 그걸 푸는 건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구준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준생들도 이게 애들이 이게 다 장수생이 되면 많은 고민들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가 1년차, 2년차에 예를 들어서 이제 A 선생을 믿고 열심히 이제 한국사 공부를 했어. 점수도 잘 나왔어. 근데 이 선생 벌써 수업 뭐 이론 강의도 한 두세 번 들었고 이 선생 연구실에서 나온 문제도 다 풀었어. 그럼 3년차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이 이래갖고 스택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더 얻을 게 없거든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장수생이 되면 1년차 그러니까 만 2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만 2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 부딪혀요. 풀 문제가 없어. 그다음 뭐 점수도 잘 나오고 큰 불만 없는데 강사를 옮겨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거 다 했거든 이게. 더 할 게 없어. 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냉정하게 보면 어떤 특정 선생을 믿고 이건 한국사뿐만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고 뭐 행정법, 행정학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강사를 믿고 그 사람의 노선, 학습 철학을 믿고 1년 동안 열공을 했는데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큰 시험 세 번을 쳤는데 이게 큰 시험 세 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90점 이상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사다. 고종훈을 믿고 열심히 열공을 했는데 저 새끼 하란 대로 다 했는데 맨날 시험을 쳤더니까 80점, 75점, 80점 이렇게 맞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강사 냉정하게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전시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중에는 강사를 함부로 못 갈아타요. 근데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냉정하게 지난 1년 동안의 수험 생활을 평가하고 과감하게 이게 합격권의 그 한 90% 정도에 도달 못했다.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방법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실에서 상담할 때도 애들이 설마 우리 연구실에 100명이 상담한다. 이 중에서 내 수업 듣는 사람 몇 명일까? 내 수업 듣는데 나한테 상담하는 사람 10명도 안 돼요. 뻔히 내가 명색이 소수파인데 내가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내가 공식 강의를 하면서 내 강의의 특징, 뭐 여기 내 얼굴 나 아는 사람 많이 있잖아. 내가 소수의 추종자 집단을 거느리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독립군으로 활동해왔는데 작년에 그나마 수강생 제일 많을 때 내 수업 듣는 애들 당시에 남부 우리 고삽 사이트 다 합쳐갖고 3,000명 수준이었어.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늘 이 노량진에서는 내가 좀 이단아인 거지. 이 소수의 추종자 집단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수업을 해온 거지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내 수업 듣는데 야 고사부에 일부러 와주고 비싼 돈 내갖고 수업 듣는 애들이 필요했으니까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하는 애들은 내 수업 듣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 상담하냐? 다른 수업 듣다가 지금 갈아타려고 수업 지금 상담하겠죠. 근데 제가 이분들한테 무조건 갈아타라 이렇게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전쟁 중인데 어떻게 장수를 가라. 그러니까 제가 너 그 전에 그 선생님 콘텐츠를 들으면서 우리 내 콘텐츠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이런 게 있다. 짧은 이론 압축 강의 30강이나 20강짜리를 들으면 아마 기존 네가 듣던 선생님이 굉장히 스토리는 좋은데 이걸 수험적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좀 약하니까 우리 30강짜리나 20강짜리를 들으면 그게 좀 보완이 될 거다. 그 다음 대신 또 너가 듣던 선생님이 기출까지는 잘 하는데 모의고사나 기출 변형 문제나 이런 게 거의 문제풀이에 거의 이게 그런 콘텐츠 거의 없으니까 우리 동력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 이거 풀면 너 문제 푸는 스킬이 많이 좋아질 거다. 기존 네가 하던 커리어와 그렇게 상충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야 새끼 그거 봐라. 내 수업 안 들었으니까 점수가 있다구지. 나 당장 때리치고 갈아타라. 이렇게는 절대 이야기 안 하죠. 수험생들이 시즌 중에 강사 콘텐츠를 갈아탄다는 게 얼마나 그게 위험을 감수하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양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험생들하고 상담을 해도 너가 기존에 듣고 있던 선생님 수업에서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 콘텐츠에 이걸 활용해라 라고 제가 조언을 하지 통째로 갈아타라고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하죠. 너 냉정하게 1년이라고 하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냉정하게 점수 안 나오면 85점, 90점 합격권에 이르는 그런 점수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찍어봐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나오면 너 잘못 공부한 거다. 그때는 내가 아니더라도 강사는 무조건 갈아타야 된다. 이거는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그 질문 있으신가요? 없음? 그럼 내가 질문해야 돼? 그 제가 이제 그 뭐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쪽팔려서 못 물어봤다. 뭐 연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지금은 근데 이제 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워낙 상담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이랑 토요일 일요일 날에 열심히 하면 얼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항상 오전 중에는 제가 연구실에서 뭐 그런 그 상담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뭐 너무 선생님 뭐 좀 쪽팔려서 그러니까 뭐 못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인생이 달린 문제야. 그 저도 여러분들이 저 나름대로 또 충심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잠깐 할 수 있지만 하루에도 열 몇 명씩 이렇게 1년 365일을 내가 설날 추석날도 이런 상담합니다. 이걸 4년 5년 동안 했다는 거는 아, 저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나름 뭐 곤조나 철학을 갖고 하는구나.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금 관심 좀 가질 필요 있습니다. 저도 이게 내가 지금 야, 내 지금 너 그 수강생 한 명 꼬시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나름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마인드를 갖고 지금 저도 힘들지만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만약에 한 10대 1 정도 되는 게임이라고 치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이게 30대 1, 50대 1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방법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저는 제 방법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최소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방법론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저하고 뭘 보고 있는 대화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좀 참고할 만한 건 좀 있으실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내년 준비하는 구준생들 제발 7, 8월 달에 좀 놓으세요. 좀 쉬세요. 알겠죠? 아니, 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제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눈치도 보이고 차라리 알바하세요, 알바. 내가 딱 한 달 알바해갖고 책값 한 60만 원 들 거예요. 그 책값 60만 원 내가 한 달 동안 알바해갖고 벌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쉬는 게 좋겠다. 알겠죠? 여행이라도 갔다 오시고, 영화도 좀 보시고, 데이트 좀 하고, 그렇게 좀 뭘 좀 비워줘야 제가 저한테 수업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 지론이 일요일 날 수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 6시 이후에는 펜대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 좀 쉬었어. 월요일 아침이 돼서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 와, 씨발 내가 너무 놀았나 봐.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오후까지 열심히 하고 좀 쉬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혹시라도 7, 8월 달에 공부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의욕이 앞서가고 피치를 올리지 마세요. 7, 8월 달에는 그냥 한 40시간 정도, 주 40시간 정도로 그 다음에 90월 달에 한 45시간, 11월, 12월 달에 한 50시간 이렇게 서서히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내년 6월 말까지 이 집중력이 계속 가야 돼요. 보면 상당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의욕이 앞서갖고 막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체력은 졸라 남아. 그러니까 막 60시간 때리고 막 선생님 저 70시간 찍었어요. 막 수험식에 막 보여주고. 야, 이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서서히 이제 끌어올리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뭐 수험생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왜 효자 효녀 컴플렉스. 그니까 이제 뭐 자기 집안 사정 이야기하고 뭐 이런 친구들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졸라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저도 이 학원 강사를 이제 하게 된 이유도 이제 그런 거와 관련이 있겠지만 이제 수험생들 상당수가 이 효자 효녀 컴플렉스. 뭐 부모님이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 뭐 알바 병행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 좀 이렇게 도움 받는 게 좀 그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그런 걸 겪어봤으니까 야 그러지 마라. 부모님한테 좀 기댈 수 있으면 기대도 된다. 근데 나중에 너가 합격해가지고 그 마음 잊지 말고 부모님한테 저기 뭐야 그 갚아드리면 된다. 효도하면 된다. 어? 부모님 형편 안 좋으시다고 혼자 뭐 알바 병행해가면서 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손 내밀고 이런 거 못해가지고 난 이게 내 스스로 내가 정의하기에 내가 그래봤기 때문에. 저 대학교 다닐 때 물론 이제 데모하다가 6년 만에 졸업을 했지만 계속 제가 알바 과외 이런 거 막 두 개 세 개씩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천에서 농사 지어서 이게 우리 내가 기숙사 비용 못 대줄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이제 내가 너무 지나친 자립심이었던 거지.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시는데 뭐 내가 과외하면 충분히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대학교 들어와서 뭐 부모님한테 돈 한 푼도 저는 타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저와 비슷한 그런 효자, 효녀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공시생 중에 상담에 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디테일한 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좀 이렇게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좀 차라리 받아서 수험 기간을 좀 짧게 하고 열심히 해갖고 합격해서 차라리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좀 부모님한테 좀 효도하고 좀 용돈이라도 드리고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제가 뭐 두서 없이 뭐 항상 이렇습니다. 이 두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저기 뭐야 그 여러분들한테 좀 뭐 이렇게 좀 그 뭐 뭐랄까 좀 용기도 좀 드리고 뭐 그다음에 또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을 좀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사실 좀 두서없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선생님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데 좀 이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도움을 또는 뭐 조언을 구하고 싶다. 제가 절대 뭐 귀찮아하거나 뭐 피곤해하거나 뭐 짜증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나이 되면 아실 겁니다. 제가 내일 모레 50입니다. 제 나이 정도 되면 아, 돈 버는 가치 말고도 또 다른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도 생활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 연구실을 운영하고 그러려면 돈 벌어야죠. 근데 그 뭐 제가 그렇게까지 뭐 돈 자체를 벌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나름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제가 뭐 귀찮아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알겠죠?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